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마대고 아까 전에 마성대 그거 하는 바람에 괜히 시달려가지고 마진출 로그인 로그아웃 하기 싫어가지고 양쪽에 그냥 저단대고 관계하고 구단 하나. 저도 오늘 컨디션이 그닥 좋진 않습니다. 강진출하고 면상이시네. 병 달라고 하고 기마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저건 뭘까? 차가 이렇게 나왔네. 나오시겠다는 건가? 포진이 좀 독특하시네요. 이거 치겠다는 거죠? 마가치하고 먹으면 이거 치겠다는 거니까. 마가치하면 마로복잡. 일단은 포가 먼저 차를 걸게요. 들어가라. 이걸 먹진 않겠지. 차 죽으니까. 마가 변으로 가버릴게요. 왔다 갔다 걸고 나중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응수해야 됩니다. 다음에 줄차 가면 죽죠. 야, 독특하다, 포진이. 그죠? 승률이 좋다, 그죠? 82%. 포진이 독특한데요. 면상이 이런 면상을 잘안 두는데. 양차 앞세가면은 포로 받겠다는 거예요. 포로. 그죠? 재밌게 두시네. 일단 이 병부터 먼저 날로 가보자. 이상합니다. 두는 게 포진이 독특하게 두시, 독특하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는 뭐지? 사 치겠다는 건가? 포가 사를 치겠다. 먹으면 포가 사를 치고, 넘겨장군, 이런 거 보시는 거. 먹어볼까? 일단 먹읍시다. 포가 사를 치고, 궁으로 먹으면 넘겨장군.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줄차가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그냥 먹어도 될것 같고요. 차가 이렇게 줄차가서 포를 달라고 하면 포가 이렇게 먹으면은 차가 차를 먹으면서 계속 포를 걸고 가는 이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고 합시다. 일단 어떻게 용수하나 볼게요. 지금 이거 걸리고 이거 걸리고 양방 걸렸죠. 일단은 장구를 때리면은 궁을 내리나? 일단 먼저 먹자. 먹고 일단 걸고 가자. 아까 요퍼가 이렇게 넘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차장 보름은 이제 궁 내려서 대치하겠죠. 차장 보름은 궁을 내릴 것 같아서 별 수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장구를 한번 불러보자. 포장을 부르면 응수 보고. 이러면 상이 떠가지고 양방수 노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가 내려가면 포가 같이 넘겠다는 거거든요. 긴상 뜨면 이게 포가 말을 먼저 때리는 거그 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긴상 뜨자. 포가 말을 먼저 때릴 수도 있는데 긴상 먼저 뜰게요. 포가 이렇게 때리면서 그렇죠. 이런 수도 들을 수 있죠. 걸면서 그럼 여기를 먼저 때릴게요. 상으로 마 노리면서 포 올리고 마 걸리고. 근데 이거 먹고 난 뒤에는 이 상은 좀 돌아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상대도 마가 먹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차가 빠지면은 제 상도 죽긴 하겠네. 이야, 다 드시네. 일단은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되겠습니다. 포를 먼저 먹고 오자. 상을 살려야죠, 다시. 차가 이 병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살을 달러 갑시다.
대차라면 먹고 상을 하나 더 먹을 수 있는데 입영 단계에서 이상 잡겠다 이런 건가? 먹으면 먹을 때 상 하나 더 먹고 합시다. 에이 먹어보라. 당기면 졸 올려가지고 뭐 부을 수도 있겠고. 무산대 이제 양마로 힘을 쓰겠다는 건데 양마가 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잘 뒀습니다. 이거 정도 둘 수 있는데 이렇게 둬도 되고 뭐 이 정도 둬도 5절이 있어가지고 양포 넘어올 수가 있고요. 이거 뭐 당장 죽지도 않고 이 정도 두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여기인데 입포 넘기는 수는 안 되네요. 입포 넘기는 수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입포 넘기면은 저는 이거 먹으면은 포장이 아니에요. 포장이 아니에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국이 여기 있다고 좀 착각해가지고 먹어도 장군이 아니니. 어, 입포 넘더라도 그냥 먹어본 꽝이네요. 그냥 어째 포가 걸리고. 기마대 국. 같이 찾기 확보해보고. 마진주 변형포진 넣어볼게요. 상나가서 변형포진 넣어보겠습니다. 장구 부르면 입포를 넘겨주고 상이 나서 병을 달라고 하면은 중앙병 저하포진 넣어볼게요. 이것도 많이 도는 수죠. 이 포진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으로 병을 치고 들 수가 있고요. 뭐 기말 나가서 올리는 건잘 모르겠다. 상 나가지고 이걸 올릴 수는 잘안 누는데 올리는 선택을 하시네. 마가 나오겠다 이런 건가요? 보는 게 주고. 마가라서 뭐 양등 노리는 뭐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 이렇게 진출하면 포로 졸 때릴 겁니다. 아 이렇게 두고 마가 나오겠다 뭐 그런 건가요? 마가 나오면은 졸을 당겨서 지켜주겠다. 마가 이렇게 나오면은 병을 이렇게 당기겠다. 다음에 찔러버리면 죽어버리니까 응수를 하셔야 되고. 찌르면 죽습니다. 응수를 하셔야죠. 근데 원래 이제 기마 조포진이니까 보통 또 기마를 많이 두죠. 먹으면 마가 여기 뜬다 그런 얘기인가요? 포로 넘기면 되네. 마가 여기 떠가지고 여기 노리고 넘기면 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먹고 장구 부르려고 하신 것 같은데 큰 수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밀어가지고 말을 쫓을 것 같거든요. 당기면 그냥 마 먹어볼게요. 졸 당기면 그냥 말을 먹겠습니다. 졸로 퍼먹으면 졸로 먹고 이렇게 두고 면상 둘게요. 졸을 이렇게 포로 달라고 할 수가 있죠. 먹으면은 먹고 그리고 이제 면상 차리겠습니다. 면상 이거 차가 이렇게 들어서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막으면 뜹시다. 오지 말라고. 차가 세 번째라 몸 잡게 막아 먼저 떠버리지. 뭐 별 수가 없죠. 내가 먼저 잡자. 졸 못 당겨오게. 상대 졸을 못 당겨오는 것도 있고 뭐 대차라는 수도 있습니다. 차가 이제 여기 달라고 온다는 얘기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양잡새로 병 달라. 병 하나 죽고 나중에 막았다 가지고 면포 돌릴 수도 있어가지고 충분히 뭐 이득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연주를 좀 보강해 주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공을 내리든가 뭔가 수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군요. 양잡새 가서 독병 노린다 그런 얘기고 강이 있어서 이 장구를 못 부는 게 좀 아쉽네요. 일단은 면상해 보죠. 양잡새로 이게 독병을 잡더라도 점수가 조금 이기고 있거든요. 뭐 큰 수는 없고 뭐 국내를 사봤고 안공하고 한번 하고 가도 되겠습니다. 양잡새 이런 걸 안 오시네. 다음에는 뭐 대차 해버리죠. 깔끔하게. 포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 대차를 해야 되죠. 상으로 치하고 이제 포로 먹고 이런 수가 없기 때문에 대차를 해버립시다. 보이시니까. 독병을 해수를 하고. 이쪽 나와서 이쪽 좀 공격하는 게 좀 오히려 좀
또 좋은 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쭉 들어집니다. 상대군 입장에서는 일단 뭐안 먹을 수 없고. 아, 먹고 이걸 취하겠다. 일리가 있네요. 먹으면 이거 먹으면서 양득. 아, 일리가 있는 수였네요. 포를 먼저 달라고 하면 포가 넘어갈 거고. 저도 포를 다시 넘겨봅시다. 포가 이게 이걸 취하는 수도 좀 있네요. 그래가지고 취하면 먹으면서 먼저 차 걸리니까. 아니면 근데 이걸 취하고 이걸 먹으면은 이걸 먹었을 때 포가 차포가 묶여버리니까 그 수는 좀안될것 같고요. 상대도 좀 반발한 수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일단 잡고 찾기를 확보하고 막았다 가지고 차를 거는 수도 있거든요. 포가 병을 노린다는 얘기죠, 지금. 아니면 무난하게 합병을 해도 될것 같고요. 막았으면 좀 뒤로 묶는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예, 일단 막았다 보자. 공격 가보자. 차례나 한번 노려보자고. 포로 뭐 병치는 수 있으니까, 일단 말을 뺐습니다. 상의시켜주니까 큰 수는 없죠. 뭐 일단은, 합병해주면 될것 같고요. 포를 넘기겠다는 얘기인가? 포를 이쪽 반대로 넘겨봅시다. 지금 마가 빠지면 여기 돌진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지금 포가 맞대리고 여기를 먹고 들어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은근히 노려보는 겁니다. 많아가지고, 공격 나가봅시다, 이제는. 공을 한번 살포시 돌릴게요. 지금은 차가 이걸 상을 취하겠다는 것 같네요. 차가 상을 치면 먹지를 못하죠, 보장인 걸. 근데 먹으면 포가 말을 때립니다. 먹으면 차가 여기 때리고 들어간 수가 있죠. 포마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포마타면은 사로 먹으면 마 있으니까 차가 사 때리고 돌죠. 조를 띄운 게 조금 좋지 않은 수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이 있어가지고 외통이 없죠, 지금. 이 상이 없다면 이거 먹는 수가 선수긴 합니다. 사 때리고 통이니까. 근데 지금 다음에 이거 먹고 장구래 이포 날라가고 난리 나죠. 먹으면 먹고 장구래 이 포까지 죽으니까. 그리고 이 차도 걸리고요. 차가 옆으로 빠져서 포를 달려고 할 수는 있지만 먹고 돌진. 이뻐가 죽죠. 와 있으니까. 공이 내려가면 먹고 장보래 차가 내려가서 막아야죠. 병으로 차 먹습니다. 먹어도 되죠. 대체해버린다니까. 이러면 끝났죠. 상대 뛰는 기물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은 상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물 자체 잘 놓습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어떻게 두든지 대차가 되는 국면이라서 상은 먹었지만 여기서 조를 민게 좋은 수가 아니죠. 마가 빠지면서 말을 걸고 병이 부동이니까 포장이 나서 이거 취했지만 때리는 게 아니죠. 돌진하니까. 안 먹기도 그렇죠. 어차피 먹고 들어가니까. 먹었을 때, 먹음장군. 구이 갈자리 여기밖에 없습니다. 먹고장군에 뭐, 이렇게 차가 내려와서 뭐 두든지, 살을 받았지만 어차피, 노안이기 때문에. 양마가 있고 해가지고, 상대가 역전할 수가 없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